당뇨병에 걸리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맛이 있죠. 단맛. 단맛. 맞습니다. 바로 이 단맛인데 임상진 선생님이 그 당뇨병에 걸렸는데도 달콤한 빵을 그렇게 드셨다면서요. 정말요? 당뇨 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당뇨빵. 당뇨빵이랑 정말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당뇨빵이라니. 당뇨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와, 궁금하시죠? 네. 자, 당뇨 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당뇨빵 정체가 궁금한데 또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당뇨빵을 네?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건 바로 여기 있는 당근, 그다음에 아몬드, 그리고 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달걀 두 개예요. 어머, 이게 다라고요? 네, 이게 다예요. 다이어트 식품이네요. 밀가루 어디 있어요? 밀가루 빵이죠. 네, 그래서 당뇨빵이에요. 아니, 빵 하면 밀가루가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하세요. 바로 다르게 사람한테 이상한 맛을 내요. 선생님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맛이 없으면 없다고 그럽니다. 당뇨병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당뇨빵의 정체는? 이 당근은 한 개예요. 이 당근 한 개를 요만큼 잘라가지고 요만큼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다 넣었어요. 그다음 이제 사과는 반 개 정도. 네. 사과 반 개 넣고. 당근 하나에 사과 반 개. 네. 그다음 이제 아몬드 넣고. 양념된 거 아니죠 그건? 짭조름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볶은 아몬드. 네. 그다음에 이제 달걀. 달걀. 네, 달걀. 생달걀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는다고요? 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달걀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갈아주는 거죠. 여기 네. 요리하는 남자 근데 과연 당뇨빵 반죽의 상태는 어떨까? 이거 이제 여기다 넣는데 이렇게 되죠. 예, 사과하고 당근의 수분이 이만기 씨 어떨 것 같습니까? 맛이 있을 것 같나요? 뭐 저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참.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은. 랩을 잘 씌우시고. 선생님 랩을 왜 덮어주는 거예요? 랩을 덮지 않으면은 네. 얘네들의 이제 압력 때문에 부풀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랩을 이렇게 딱 다 덮었는데 네. 또 랩을 덮으면 또 나중에는 이 또 이제 김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되니까는 구멍을 구멍을 잘 뚫고 전자레인지에 8분 동안 돌려주세요. 드디어 뭐야? 여기 다 돌아왔습니다. 너무 빨리 빨리 너무 급해요. 이거를 이제 열면은 신기하다. 네? 어머 어머 어머. 야 선생님 빨리 썰어 주세요. 빵 냄새 나거든요. 빨리 좀 잘라 주세요. 그냥 없지 마시고 색깔은 네. 진짜 가지고. 어머 이렇게. 야. 진짜 많이 해보셨다. 네. 우와. 카스테라 같아, 카스테라. 그러니까. 와, 진짜 네.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제대로 당근 케이크인데요. 아, 네. 냄새 일단 100점 만점에 100점. 아, 진짜 잠깐만! 향이에요. 일단 향 합격! 오, 우와. 장난 아니야. 진짜 완전 카스테라 향이 나는데요? 먹자. 드셔봐.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왜? 빵이다 이거. 빵이다, 빵. 빵이다, 빵. 아니. 빵은 맞는데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가만있어 봐, 내가 먹어야 돼. 빵이. 아니, 왜 이렇게 촉촉해? 촉촉해요. 촉촉하다. 지경 씨 어때요? 대박이죠? 야, 나는 이거. 만족이야. 나는 만족이야. 단맛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 맞아요.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계속 씹으면 뒤에 막 네. 침이 막 올라오네. 씹으면은 보통 씹으면 단맛이 사라지잖아요. 우와. 근데 이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서 단맛이 더 살아나. 오마이야. 감동의 레시피. 아 진짜 최고예요. 네,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사과 당근빵.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하니까요. 다이어트,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